안녕하세요. 백세지빠입니다. 오늘은 꼬마 비린내도 잡아주고 식감도 여리게 해주며 숙주와 오이와 양파를 넣고 매콤하고 맛깔스러운 꼬막 무침을 맛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꼬막은 먼저 서너 번 헹궈준 후 손을 다칠 수 있으니 고무장갑을 끼고 바락바락 문질러주세요. 그리고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서너 번 헹궈준 후 소금 두 스푼을 넣어주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그리고 스푼 하나를 넣어주고 검은 봉다리를 푹 씌워서 한 3-40분 정도 해감시켜주세요. 무 한 조각은 강판에 갈아주시고 갈은 무는 채반에 받치고 꼭 짜주세요. 꼭 짜주신 후 건더기는 버려주세요. 양파 반 개는 채를 썰어주시고 오이 3분의 2는 반을 쭉 갈라서 얇게 썰어주세요. 썰어놓은 오이와 양파는 소금을 조금 넣고 5분 정도 조물조물해서 절여주겠습니다. 대파 흰 부분은 반을 쭉 갈라서 송송송송 썰어주시고 청양고추 두 개도 송송송송 썰어주세요. 숙주는 깨끗이 씻은 후 물 반 컵을 넣고 뚜껑을 닫고 펄펄 끓여주세요. 숙주의 비린내가 없어지면 뚜껑을 열고 한두 번 뒤집어준 후 찬물에 완전히 식을 때까지 헹궈주세요. 그리고 물기를 꼭 짜주세요. 절여놓은 오이와 양파도 꼭 짜주세요. 이제 30분 동안 해감된 꼬막을 보면은 물이 많이 지저분해졌어요. 많이 지저분해졌죠. 이제 맑은 물로 서너 번 깨끗해질 때까지 깨끗하게 헹궈주세요. 꼬막은 끓는 물에 넣어 끓기 시작하면 한 방향으로 몇 번 저어주시고 조개가 쫙 벌어지면은 익었다는 신호니 5분가량 끓여주면은 다 익는답니다. 이때 채반에 꼬막을 건져주세요. 이렇게 삶아놓은 꼬막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분리해주세요. 이렇게 다 띄워주시고 이렇게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꼬막은 수저를 한 번만 딱 비틀어주시면은 금방 열린답니다. 이렇게 여기를 한 번만 딱 비틀어주세요. 금방 열리죠. 이렇게 해서 손질해 주시면 된답니다. 이제 손질한 꼬막에 꼬막 끓였던 물을 부어주시고 두 번을 헹궈주셔야 돼요. 조개 가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을 헹궈주셔야지 안전하답니다. 이렇게 꼬막을 헹군 물을 보면은 이렇게 조개 가루가 딱딱하게 만져져요. 이래서 꼭 두 번 정도는 헹궈주셔야 안전하답니다. 이게 두 번을 헹궈주시고 이제 두 번째 헹군 물을 이렇게 확인해 보니 조개가루가 없으니 이제는 안심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준비해 놓은 무즙에 꼬막을 5분 정도 담가주시면은 꼬막의 비린내도 제거하고 꼬막도 연해져서 아주 맛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채반에 받쳐서 물기를 빼주세요.
이제 준비해 놓은 양념에 대파와 청양고추를 넣어 주시고 이렇게 버무려 주세요. 이때 준비해 놓은 꼬막과 숙주와 오이와 모든 재료들을 넣고 살살살살 버무려 주시면은 아주 맛있답니다. 아삭함이 꼬막과 어울려져서 아주 가성비 좋은 별미 중에 별미랍니다. 아주 아삭하고 아주 맛있어요. 이때 싱거우면은 소금을 넣고 간을 맞춰주세요. 맛있게 생겼죠? 아주 맛있답니다. 아삭하고. 이때 참기름을 반스푼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번 후루루 버물러 주시면은 꼬막 무침이 아주 맛있게 완성된답니다. 이렇게 해서 맛있는 꼬막 무침이 맛있게 완성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실 때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시고 내일도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